우리 말씀 사도행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앞서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내려가는 길에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리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거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도록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이곳에 일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한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시사 오늘 이곳까지 여러분들이 각처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 곳에 또 비행기 타시고 또 기차 타시고 또 버스를 타시고 자가용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언제 역사하시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이 구약의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읽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성경이 국사가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이 국사입니다. 국어이기도 하고 역사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알면 세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 또 전 세계에 흩어진 역사 그러나 다시 2000년 전 이후에 나라가 없었던 나라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피부색은 다르지만 중국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프랑스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저 미국에서 남미에서 심지어 가까운 일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도 있다 없다는 얘기는 많지만 말은 제가 못할 것 말은 제가 표현하진 않겠습니다. 사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그들은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지금도 이 말씀 율법을 지켜가면서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가면서 이스라엘로 언제 돌아갈까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구약의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 제약 가운데 바로 이사야 53장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읽지 못하게 법령으로 정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가 우리를 구원케 하실 거라는 그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이 이사야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을 때, 53장의 말씀을 읽었을 때 채찍으로 맞으시고 도살장에 끌려가신 그분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어린 아이한테 이 이사야 53장을 읽어놓고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면 이 여기서 맞은 채찍으로 맞고 피를 흘리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100%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렇게 이 예수님이 참된 메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완악해서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이 가르쳤던 이 모든 율법과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친 것이 아니죠. 자신들의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정통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스라엘에서는 이사야 이 53장의 말씀을 우리와 해석도 다르지만 아예 읽지 못하게 법령으로 금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도피아 감닥의 이 내시가 이름도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무엇을 읽습니까? 무엇을 읽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읽기 시작할 때 물론 이제 성령이 이미 역사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제 그의 글을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갈 때 아마 유월절일 거예요. 유월절에는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이든 아니든 유대인이든 아니든 1년에 한 번 이스라엘로 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을 이제 어린 양의 그 보혈로 인침을 받고 구원받는 그 날을 그 예표하는 그날에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흩어진 자라도 이스라엘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 전례에 따라 이 이도피아의 이 넷이 이 이방인이었지만 이 이방인도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가는 게 아니라 아마 1년에 한 번 갔을 거예요. 그 가는 길에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이사야, 이사야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성령님이 임하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 있는 곳에 자기가 또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 예식을 받고 참된 메시아가 바로 아 이분이 이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소아시아까지 가고 소아시아에서 멈췄던 복음은 로마를 통하여서 전 세계의 열방 가운데 미국과 남미와 모든 세계 가운데서 복음이 확장되고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남미와 미국을 통하였던 이 복음은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선교사들을 통해서 중국을 거쳐 일본을 거쳐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은 오늘도 빌립에게 빌립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하시는 이 일들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은사만 주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성령님 정말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성령님은 은사만 주는 분이 아니라 은사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의 목적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을 이제 각 사람들에게 열리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며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 자, 뒤에 앉아서 움직이지 말고 앉아있어. 세인은 움직이지 말고 앉아있어. 반대쪽에서 앉아계시던가. 자꾸 포기하면 안 돼요. 자꾸 포기하고 들어주면 안 돼요.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심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와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까지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얘기했습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든 자와 아픈 자와 매여 있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치료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능력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치유받는 일에도 여러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자유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파하는 것, 저도 이제 이 교단에 이제 정통 교단에 또 개혁주의라는 이런 정통의 틀, 장로의 유전과 같은 틀에 막혀서 살아왔지만 늘 성령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늘 성령님이 내 마음을 부릴 듯 일하는 것을 깨닫고 늘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가다 이제 성령의 역사는 없다. 아직까지 이렇게, 이게 무슨 근거인지 몰라. 아직까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예 거꾸로 얘기해. 아직까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냐? 아직까지 성령의 역사가 끊었다고 생각하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데? 이건 잘못 오해한 거예요. 성령님은 악한 영을 쫓고 또 귀신만 쫓는 일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조직 신학자 목사님들이 무식하다는 소리를 우리에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은사만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만천하 열방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들의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는 역사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이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일하는 교회이고 선교하는 교회이고 불쌍히 여기고 궁휼히 여기며 고아와 가부를 그들을 먹이며 살리는 일들을 행하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또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자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것들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만 가르친다고. 얼마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 말씀에는 치유가 있고, 그 말씀에는 악한 영을 자유케 하는 것이 있고, 궁휼히 여기는 것도 있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있고, 세계 선교하는 일, 모든 일이 다 보였는데, 빠져나가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없다. 치유하는 일은 없다. 악한 영을 쫓는 일은 없다. 얼마나 여러분 창피한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냥 내쫓고 그냥 치유하면 끝날 일인데 그냥 여러분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냥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라.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 말씀에 치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오면 치료해주면 되잖아요. 오면 불쌍히 여겨주면 되잖아요. 오면 나누면 되잖아요. 오면 안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오면 사랑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가르치지만 말고 그 말씀을 살아내서 그와 같은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그와 같은 자를 병든 자들을 또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와 여러분들이 더 받아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지 않는 것, 딱 우리가 하나 할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딱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유일한 한 가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지 않는 일들은 다 죄입니다. 거룩한 비전과 거룩한 가장과 주님과 아무런 뜻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의를 행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의 단체도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면서 고아와 가부나 소위 말해서 착한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요람에서 시작해서 죽는 그날까지, 부활의 순간의 그날까지 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일이 있어야만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고백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도 성령님을 통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거듭남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전도와 세계 선교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냈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받으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전제가 무엇이에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마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나를 간증할 수 있고 나를 선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은사는 누가 줍니까? 여러분 은사는 누가 줘요?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도 주여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분별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고 예언할 수도 있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예언할 수 있고 치료와 또 악한 영을 쫓는 것과 이 모든 봉사까지도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봉사하며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매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냅니까? 아버지의 그 거룩한 성품은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아름다운 열매는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성령을 받아야만 이러한 성품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는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렸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통하여 그러한 시험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더 인정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더 모셔드리고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현현함에 여러분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풀어내는 일에 아멘 하십시오. 거기에 동참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던 방언을 기도하지 못할 때 여러분 방언 이제 목사님처럼 방언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통하여서 방언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알아듣는 말로도 성령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의 모범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이 누구를 의지하는 기도입니까?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방언을 기도하는 것도 더 유익한 것도 제가 인정하지만 이 방언을 통변하지 못하고 이 방언에 의심이 가고 방언에 무언가 시원하지 않냐면 차라리 여러분 알기 쉬운 말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통변도 되고 내가 무슨 기도하는 것도 알고 있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로 사람의 말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제가 방언을 통변하다 보면
소리와 같이 그냥 꽹과리와 같이 하는 그러한 방언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방언은 뭐 귀신 방언이 있니 없니 를 통해서, 어떤 방언은 아무런 해석이 없는 방언도 있고 없고 있고, 어떤 방언은 자신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자신을 낮추는 것 같지만 자신을 막 비판하고 자신을 막 정죄하고 자신을 막 꼬집는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바보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저는 믿지 못합니다. 이런 방언을 하고 있는 자들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치 않대. 그래서 내가 이 방언을 받을 때 성령을 통하여서 받지 않았을 때는 다 태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늘 두 분이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방언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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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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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저 빨리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여기 한번 와가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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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그 입이 5초 10분도 안 돼서 여러분과 똑같은 방언합니다. 라바바라라라라 이렇게 합니다. 제발 성령님은 우리가 노력과 행함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어떻게 훈련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구원도 여러분 훈련해서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빨리 가서 봉사하십시오. 엎드려 참회하십시오. 절대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한테 그렇게 질문한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는 방언하지 않아도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라고 기도해도 성령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죠. 방금도 어떤 분이 주여 그랬죠. 주여 주여 해도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물론 3시간 4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공의를 여겨주옵소서 라는 이런 고백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방언을 바르게 받았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혹시 그렇게 받는 분이 있으면 이따가 저한테 그렇게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이 간절함과 소망함으로 새 방언을 또 은혜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방언은 은혜로 받는 줄 믿습니다. 방언은 훈련해서 받는 것이, 어떤 은사든 어떠한 치료든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은 훈련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았으니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우리 협력사역자들도 다 받았으니까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운행할 때 다른 사람들을 리더자들을 통하여서 또 멘토들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훈련하는 일들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더 깊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온 우주 공간을 이렇게 통용하시고 통관하시고 내가 가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아들을 보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간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아들이 이제 한국에서 직장을 얻지 못하고 말레이시아의 친구와 함께 직장을 얻으러 갔는데 그 친구에게는 이제 머리를 자르는 이런 미용 기술이 있었습니다. 남자였어요. 남자였는데 늘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한국에 이제 어머니랑 둘이 살고 계신데 어머니는 늘 기도를 통하여서 아들을 타국에 보내서 성령님 임하시고 우리 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일들에 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난데도 연락이 없고 두 달이 지난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연락이 이 아들한테 연락이 아들이 이제 연세가 들으니까 국제 전화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002뭐 나라번호 누르고 이 어르신들은 잘 못하잖아요. 아들이 전화 오면 그것만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두 달이 지나고 안 하니까 저에게 이제 연락을 온 거예요. 원터치 미니스트리를 보면서 목사님 저 누구누구인데요. 아들이 두 달째 세 달째 연락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기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때 성령님께서 친히 가지 않아도 자매님의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가 지금 여기 있다 할지 아니할지라도 타국에 있다 할지라도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머니가 기도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면 성령님은 온 우주 공간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머니의 기도를 역사하시고 그분이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 연락이 친구한테 왔어요. 친구한테. 친구한테 해서 어머니가 듣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아들이, 우리 아들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말레이시아에 갔더니 마약을 했나 봐요. 누구한테 미혹을 당했는지 한 대, 두대 피웠던 마리화나 이것이 점점 중독이 가니까 자기 몸을 거눌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대요. 약물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저에게 선교사님이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선교사님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를 좀 어떻게 해서 교회에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병원도 못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참잘 만난 것 같아요. 친구가 마약으로 이끈 게 아니라 친구가 그걸 찾아다니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친구를 발견하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약물에 취해가지고 지금 비몽사몽하고. 죽어가는 그 아들 가운데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죽어갑니다. 이 아들 위해서 기도.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 일들을 역사하시고 아들이 치료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라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지금 즉시 그 아들의 친구에게 치유를 주세요. 아들의 친구에게 능력을 주세요. 아들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들을 잘 아버지의 치유뿐만 아니라 잘 보호해서 이 아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모든 지혜를 다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대사관에 들어가게 됐어요. 한국 대사관에 친구가 데려가 가지고 급하니까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가지고 대사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일반 환자도 아닌 뭐에 충만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가 아니라 마약에 충만한 자가 왔으니까 이거는 범죄 행위예요. 이거는 지금 한국에 보내도 바로 조사받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당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안 걸린 게 다행입니다. 필리핀에서 안 걸린 게 다행이에요. 그냥 사형입니다. 사형이에요, 사형. 그 청청병력과 같은 일들에서 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또 저기에 저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얘기를 들어서 어머니가 이렇게 불만하고 불평하는 일에 대해서 거꾸로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대사관에 들어간 것이 다행이지. 믿습니까? 이상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이상한 병원에 잡혀가지고 그 병원비도 못 벌고 잘못된 주사와 잘못된 위생적이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 치료하고 먹고 마셨으면 얼마나 더 아팠을까.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범죄의 짓단으로 말레이시아에 잡히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대사관이 낫지요. 그 말을 안정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또 대사관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대사관들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대사관들의 마음을 궁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꽃 땅에 와서 어머니와 상봉해서 다시 아버지 일들을 하는 거룩한 아들로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대했더니, 대사관에서, 여러분, 그 아들은 무슨 은혜가 있었는지 특별기를 탔어요. 혼자. 특별기를 타가지고 이제 이런 뭐 이렇게 닝게루 같은 것도 했겠죠. 이제 조치를 했겠죠. 그걸 타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대사관에서 국제수사에 이제 범죄 집단 마약 집단에서 전화를 할줄 알았는데 여러분 전화하지 아니하고 아픈 자니까 속히 한국에서 치료할 것을 요망합니다라고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 질병 가운데에서 이제 마약을 이제 구할 수 없으니까 이제 쉽게 구할 수는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구하지 못하고 이런 이제 한국에 와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행하시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믿고 구하면 성령님께서는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손발을 쓰지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나타내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딸의 귀신 들림을 통하여서 어머니가 대신 와서 이방인이라 예수님에게 꾸짖음을 받고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곳에 가지 너 같은 그런 이런 그 개들에게는 내가 가지 않는다는 그러한 고통과 그런 슬픔과 그런 아픔과 그런 모진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미 만져준 줄 믿습니다. 옳소이다. 예수님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다 거룩한 말씀이고 다 응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닥에 떨어진 거라도 아버지 주워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딸이 왔습니까? 딸은 오지 않았어요. 가자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딸이 그 순간부터 시간을 계산하니까 그 순간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어떻습니까? 백부장도 역시 같이 따라오지는 않았지만 백부장의 그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이 말씀만 하면 나은 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 일들을 그 말씀을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고 뜨겁게 하시며 응답의 역사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본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교회가 낯선 교회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이곳에 여러분들이 인도하시고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믿음만 바르다면, 믿음만 올바르다면,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 모든 일들을 다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병들어 있습니까? 악한 영에 매여 있습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내 안에 주관하신 성령님 내 안에 더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내가 더 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라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치유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아버지 여러분들을 다 치유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곳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 자, 여러분 더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치유 안 받고 끝나진 않습니다. 제발 부탁하지만 이제 비전을 주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부어주시면 이제 열방으로 나갈 수 있고, 열방을 사모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로 변할 수 있고, 여러분과 같이 아픈 자들, 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오늘 기도할 때 제가 마음껏 부어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 성령님은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기도할 때또 그런 은혜와 그들이 기도할 때 방언도 하더라. 그들이 예언도 하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할 때 저도 전도자 때 목사님이 허락해가지고 성도님들이 기도했는데 목사님은 기도했는데 멀쩡한데 막 쓰러지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고 목사님도 깜짝 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안 시키는 거야. 아주 지혜롭게 교회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손도 안 댔습니다. 손도 안 대고 그 다음부터 저를 이상하게 그다음부터 저를 주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 기도하나 안 하나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이 충만함은 겸손해집니다. 더 담임 목사님을 높여주시고 더 순종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엎드리고 더 사랑하며 더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더 임할 수 있게 그러나 마음은 열고 내가 성령님이 부족했던 거 그러나 성령님은 배터리가 아닙니다.
원래 충만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이 더 현연하게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어떤 분에게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예언이 주어질 것이고 어떤 자는 치유의 은사가 주어질 것이고 어떤 자는 방언이 임할 것이고 어떤 자는 통변이 임할 것이고 어떤 자는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어떤 자들은 물질의 공급함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연약함을 발견하고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대로 사랑하며 더 사랑하며 더 엎드리며 더 기도하는 예배자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르신 모든 예배자들 다 기도 응답을 소망하며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질병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악한 영에서 자유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 온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이곳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저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저들이 치유되어지며 저들이 비전을 얻고 저들이 기쁨을 얻고 저들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며 더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